반갑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에 참석해 주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위한 경제계 결의대회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도 박람회 유치를 전담하는 비서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민간 유치 역량을 결집해줄 유치지원민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민간위원회 출범을 선도해 주신 최태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적극적인 유치교섭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정부의 교섭사절단 구성과 파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하겠습니다. 제외 공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제외 공관이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기재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가 전체를 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필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도 될 것입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또 부울경 남북권이 동북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모두 함께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